지난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보도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오늘, 동구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육교사가 4살 아이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2명을 학대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 4살 여자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울음을 터뜨리자 보육교사가 거칠게 끌고 나갑니다. 문 밖에 내던져진 아이. 교사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질질 끌고 간 것도 있고요.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실 밖으로 내쫓은 것도 있고요. 아이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협박 아닌 협박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처벌받는다.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하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취급하는 게 가장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강제 취급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다른 4살 남자아이는 낮잠을 자지 않자 보육교사가 복도 밖으로 내보내 방치하고 손톱으로 아이 손등을 누르는 등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오히려 나를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니 영상을 찾아내고 나니 그다음에는 이제는 기억이 난다. 죄송하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 어린이집만 모두 6곳.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